내가 놀랐을 것 같아? 나는 있는 입장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 오빠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응.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좀 생각할 시간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애기 있는 사람이 더 편해? 나? 응.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네. 되게 멋있어, 말들이. 이야. 와. 진짜. 애기 있는 사람이 더 편해? 나? 응.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도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나는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안 변했어, 그거? 나는 오히려 내가 애기가 없어서 불편해 하려나라는 생각은 했어. 오히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애기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맞았다면 나는 다행이지. 와. 와. 진짜. 그래, 저게 얼마나. 와. 아, 근데 저는 이럴수록 더 두려워요. 더 마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남기 씨 사실은 생각이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다은 씨가 마음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우회해서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저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갈 거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직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 약간 누나 의심하는 쪽이에요? 아니, 저 의심도 하지만 제가 약간 저런 스타일의 또 사람도 만나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일단은 뭐 의심이. 저래가지고 오빠 나 진짜 오빠밖에 없어. 그런데 되게 냉정하게 내가 많이 겪었어요. 네.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오히려 여자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되게 조심해한 나도 느낌을 그렇게 생각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반반이라는 거. 그래서 반반이야? 왜냐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반반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지를 남기 주는 씨의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갈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 일로 갈래. 아, 그러니까 남기 씨. 나 일로 갈래. 그러니까 좀 안쪽. 저는 이미 정한 것 같은데 남기 그러니까 씨가. 만약에 물론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걸수 있지만 본인도 나쁜 사람 되기 싫고. 본인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렇게 조금 자상한 느낌으로. 자녀 의무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트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자녀가 있으시면 못 만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만나보려고. 뭐야, 그래, 데이트 때 좋았다는 얘기잖아. 아이, 멋있네. 씨. 아니 나 때문에 저런 남자 없었던 거야. 아 이거는 뭐. 오빠 여러분 진짜. 아니 나 연애할 때는 윤남기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니. 윤남기 몇 살이야?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이거는 뭐 끝났다. 아니 나는 많이 당해가지고 저런 남자가 있었네. 나 많이 당했거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자녀가 있으시면 못 만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만나보려고. 진짜 멋있다. 와. 멋지다.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확 바뀌었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싫진 않아요. 어쨌든 그거 바뀐 거가. 저게 사랑에 빠지면 저래요.